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학을 배웠고 대학을 와서 또 미적분학도 대충 그러니까 해결이 됐어. 그러니까 아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항상 다음을 내다봐야 돼요. 그럼 여러분들 다음이 뭘까? 대학교를 졸업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. 뭐예요?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것을 하겠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. .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절과 나중에 좀 편했던 시절로 나뉘거든요. 제 인생이. 근데 그 차이를 결정 지은 것들이 그런 변화들인 것 같아요. 한 가지가 이런 변화인데 옛날에 학부 때는 뭐 공부를 안 했다 그랬고 그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냥 문제 풀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마인드가 고등학교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도. 고등학교 때 수학 마인드가 딱 그렇잖아요. 뭐예요? 개념 같은 거 여러분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설명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. 개념 그냥 정의 공식 외우고 유형 문제 풀이로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수능 문제 혹은 내신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잘 푸느냐, 답을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그죠? 어떻게 내가 설명하고 그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됐잖아요. 근데 그 마인드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.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었던 진리고 그렇게 해서 대학도 잘 왔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마인드가 아마 여러분 계속 될 거예요. 지금 2학년 대부분이라서 2학년을 포커스로 맞추면 그동안 그렇게 해서 잘 되어왔어.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학을 배웠고 대학을 와서 또 미적분학도 대충 그러니까 해결이 됐어. 계산 문제 푸니까 학점 좀 나오고 해결이 됐어. 그러니까 아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2학년 때 이제 뭐 선형대수 확률통계 미방 이제 배우면서 조금 힘들어지긴 할 거예요. 왜냐면 내용만 강의하시고 뭐 유형별 문제 이런 걸 안 풀어보니까.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항상 다음을 내다봐야 돼요. 그럼 여러분들 다음이 뭘까? 대학교를 졸업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. 뭐예요?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것을 하겠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. 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취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대학원을 간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여러분들의 다음 목표가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취업 면접에 있어서 대학교 수시 면접처럼 종이 한 장 주고 여러분 10분 동안 풀어보세요 하고 풀어가지고 면접장 가서 이렇게 종이 푼 거 읽고 그렇게 하는 면접이 없어요. 그죠? 모든 면접들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런 면접들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런 연습을 지금 1, 2, 3, 4학년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이거 앉아서 이거 종이에 문제만 풀다가 갑자기 면접 준비한다고 아 나 말하는 거 준비해야지 하면은 착 나오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연습을 하면 좋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배운 내용도 한번 내가 한번 중얼중얼 거려보고 친구 아까도 저기 두 친구 너무 좋은데 막 수학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좋은 거죠.